안녕하세요. 오늘은 러핑 타워 크레인 기능품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분 기복 와이어 루프와 시브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와이어 루프에 손상 여부와 킹크가 있는지, 그리고 마모 여부를 확인한다. 러핑 와이어 루프 드럼에 장착되어 있는 비상 브레이크 작동 상태와 디스크 마모 상태도 점검한다. 편마모로 한쪽 면이 살짝 터치되는 것 같아서 반복 작동해본다. 역시나 한쪽 편이 살짝 터치되는 것이 조향이 조금 필요하다. 주 브레이크도 확인한다. 호이스트 모터와 감속기 사이에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러핑 모터와 감속기 사이에 주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본래 투명 카버로 제작되어 브레이크 갭, 디스크 마모 여부, 스프링 장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아크릴로 제작되어 오랜 세월에 변색되어 내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커버도 철판으로 제작되어 무게도 무겁고 해서 혼자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없다. 모터와 감속기 사이에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감속기에서 와이어 로프 드럼이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은 브레이크의 힘 전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브레이크 디스크 마모 여부도 양호하고, 스프링 장력도 적정한 토크에 있다. 브레이크 드럼도 적당히 녹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슬림 현상도 없고 아주 양호한 상태이다. 참고사항 사진이다. 브레이크 드럼 슬림 현상으로 호이스트 후크가 흘러내린 것은 이렇게 드럼이 광채가 날 정도이다. 브레이크 디스크가 꽉 잡지 못해서 드럼이 미끌려 깨끗하게 닦아놓았다. 크레인에 많이 사용하는 전동 유압 앞상기 브레이크이다. 전자석 브레이크도 크레인 제동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브레이크 미끌림 즉 슬림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조향해서 적정한 토크로 장력을 유지하게 조절해야 한다. 타워 크레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동용 브레이크로서는 사진에서 보는 전동 유압 앞상기 브레이크이다. 와이어 드럼 확인한다. 와이어 로프가 고르게 감기지 못해서 작업할 때 들컹거리는 현상이 있다. 이럴 경우는 와이어 로프를 최대한 풀어서 고리 깊은 부분을 메꾸어주면 들컹거리는 현상이 줄어든다. 오랜 경험으로 로프를 감아서 깊은 골 부분을 메꾸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적당한 굵기의 로프로 감아서 몇 번 작동해보면 위에 감긴 와이어 로프가 꽉 눌러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와이어 드럼이 순차적으로 고르게 감기지 못해 작업 시 들컹거리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젠 턴테이블도 확인해본다. 턴테이블 링베어링에 적당한 그리스 주입으로 스윙할 때 부드럽게 돌 수 있게 해주어 스윙 모터와 감속기에 부하가 없게 해준다. 너무 많이 주입하면 흘러내려 지저분해진다. 난 한번 주입할 때 그리스 건으로 한 개 리플당 10회 정도 한다. 기능품 점검하고 작동 부위에 그리스 주입하고 시운전 해본다. 개인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이 레버가 손에 잡기 좋고 마음에 든다. 운전 레버 안전 장치도 자연스럽게 작동되고 각 노치별 접점 상태도 아주 양호하다. 점검하고 그리스 주입하고 작동해보니 훨씬 부드럽게 작동되는 느낌이다. 높은 곳에서 보는 주변 풍경 또한 볼만하다. 드럼에 로프를 감고 나니 출렁거림이 적고 호이스트 후크가 자연스럽게 잘 작동된다. 오늘도 베테랑 오프레터답게 항상 기능품 점검하고 관리하면서 일한다. 기계 기능품 관리 잘해서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